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벡트가 비트코인 마진 거래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진 거래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차액에 대한 청산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벡트는 비트코인 보유량만큼 거래할 수 있도록 마진 거래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벡트의 대표 켈리 래플러는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지속적 규제 구조와 투명하고 효과적인 가격 예시를 위해 실물 인수도 계약은 필수라고 말했는데요. 결국 기관 투자자들도 투자를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진 거래가 없는 벡트 거래소가 암호화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